위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새해가 반갑습니다. New Year, New Year. 자 스트레이키즈 올해 첫 위라이브이니 이제 각자 다들 시청자분들께 이제 새해 인사를 좀 해볼까요? 그래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 복 많이 드리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이번 2018년도도 정말 행복한 이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든가 마시든가 고민 말고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여러분 2018년도 저희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같이 달려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2018년도 무술년 저희 스트레이키즈와 파이팅! 예! 네 이제 2017년도에도 저희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시작을 함께 해주셨으니까 2018년도에도 저희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꼭 좋은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좋은 한해 무술했습니다. 또 네 올해도 올해도 스트레이키즈와 함께해요. 와! 이제 2018년에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저는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못다한 꿈들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다들 건강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새도 밝았는데 저번에 브이라이브에서 정인이가 얘기했었잖아. 그 뭐라고 했었지? 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은 소식 기대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 뭐지? 바로 다음 주 월요일 1월 8일 저희 프리 데뷔 앨범 믹스테이프 발매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형님 라인 3명의 티저 인기 사진 떴는데요. 많이 보셨나요? 네. 네. 진짜 멋있게 봤어. 형들 어때요? 오늘 티저 사진 나온 거. 우리가 그때 이제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사실 좀 많이 추웠거든. 근데 뭔가 다들 이제 되게 고급스럽게 사진 다 멋있게 찍어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어떠세요? 좋아요. 아니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진짜 추웠잖아요. 엄청 추웠지. 난 사실 되게 이렇게 엄청 추워가지고 떨다가 잘 찍을게요. 네 됐어요. 아 이거 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되게 만족스러웠어. 네,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희도 엄청 추웠는데 그 저희 찍어주시는 작가님. 아 맞아 맞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잘 찍어 진짜 너무 잘 찍어 진짜 멋있어. 짱이 짱. 멋있어. 너무 좋아. 진짜 추운데. 맞아. 자신도 어떻게 하나라도 되게 더 잘 나온 사진 찍어주시려고 되게 노력하시고. 맞아. 아 그리고 아직 앞으로도 많이 아직 안 나온 사진들이 정말 멋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이제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읽어봐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이번에 믹스테이프 앨범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이제 살짝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이제 그것도 살짝 한번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 좋아 예 한번 볼까요? 다시 볼까요? 네 이거 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독일 오 독일만 걷자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오 되게 많이 와 댓글이 좀 많네. 와 어 찬이 오빠 엔트리 캐릭터 뭐예요? 얼굴이 안 보여. 아, 형 그거 형 그 프로필 때 찍은 거 배경 캐릭터 뭐예요? 그 귀여운 거. 맞아. 민달팽이에요? 맞아. 그게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럼 우리 소리 진짜 따로 알려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숙소에서 알려주는 걸로. 뭐야 나 진짜 내 캐릭터 몰랐어. 정인 사랑해. 진짜 많네. 진짜 많네. 우와 이탈리아 진짜. 항상 좋은 음악을 줘서 고마워요. 아유, 와. 재밌어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더 많이. 네 앞으로 많이 더 멋있는 장면들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everyone. Happy New Year. 아 진짜. 장빈이 형 웃을 때 짱 귀여워요.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이러지 마. 애교. 아 반해지 말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Love you guys. 무릎 치우. 와 너무 많이 빨리 이렇게 변화가지고. 와, 되게 많이 올려주신다. 와, 하트가 어느새 900만이야. 너무 빨라.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 하트 엄청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진짜 살짝 노리긴 했지만. 블랙 앤 화이트. 충분히 들어와. 와 여기 댓글 중에 저희 노래 듣고 되게 많이 힐링 된대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음원으로 곧 나오니까 맞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과연 뭐가 나올까? 그게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 와 진짜 많다. 우. 승인이 진짜 좀. 우리 약간 한국말만 있는 것 같다. 아. 여러분도 이거 있잖아. 여기에 믹스테이프 중 가장 좋아하는 곡 뭐냐고 뭐냐고 물어보는데 어때요? 자 우리 믹스테이프에서 네. 아 믹스테이프에서 런너 사이다. 런너 사이다. 런너 사이다. 맞아 진짜. 일반 우리 프리데이 프리데이 뭐? 비가게. 어 나는 다 너무 좋은데 나는 형 개인적으로 특별히. 글로우. 아, 맞아요. 아, 진짜. 가사 내용이 진짜 그거만 되게 저도 확 와닿았어. 주변에서 되게 가사 얘기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아, 민호 형이 확 와닿는다. 민호 형이 표정이 생각나. 나 그거 가장 사랑하는 곡이잖아. 맞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고. 정민님 뭐가 좋아하세요? 아, 저도 똑같이 글로우인데. 아, 가사가 너무 좋아요. 맞아. 진짜 가사 되게 맞아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연습생들 얘기를 좀 솔직하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막내 딱밤 세게 러바 딱밤 세게 빵. 아 근데 약간 그거 맞아 그거 칭찬 많이 해주셨어. 그 가사 딱밤 세게. 아 진짜 맞아. 아, 상황이 딱 그려져서 그리고 그치, 실제로도 그랬고. 아 진짜? 네 막내 해줬는데. 형은 또 어떤 거? 난 글로우가 제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좋아. 무조건 헬레베이터. 아 헬레베이터. 헬레베이터 진짜 레전드 곡이지. 스트레이키즈의 대표곡. 스트레이키즈지? 맞아요. 스트레이키즈 하면 헬레베이터.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헬레베이터가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맞아.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했던 곡이잖아요. 아홉명에서 처음 저기 작곡으로. 그래서 되게 뜻깊은 노래인 것 같아요. 헬레베이터에서? 네, 저희 곡이다. 나는 스쿨라이프. 스쿨라이프. 되게 신나잖아. 내가 하면서 신나잖아. 맞아. 맞아. 무대하면서 재밌어. 무대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막 떠드는 거 맞아.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맞아. 시간 금방 가. 맞아. 무대인데 스쿨라이프가 제일 재밌었어. 탕탕탕탕. 승민이. 저는 어린 날게. 아, 그렇지. 물론 좋은데 사실 왜냐면은. 그때 어린 날에 곡 소개할 때 창빈이 형이 이제 막 성인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어? 네, 제가 성인이 어느새 성인이야. 아, 창빈이 형 성인이야. 우와, 창빈이 어른이지. 성인이네. 어른이 됐던 날. 어른이 된 날. 성인이니까 어른이 성인? 아니 사실 나도 성인 되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을 때 진짜 되게 설렜단 말이야. 설레고 했는데 설렜 되니까 뭐 달라진 건 없어. 달라졌는데 대신 뭔가 좀 더 내가 한 행동들이랑 말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약간 그런 무거운 것도
아직 실감은 안 나. 내가 성인이라는 나 아직 뭔가 19살의 청민형이 더 익숙해. 20살 되니까 뭔가 뭔가 어색해. 어색해. 뭔가 20살이야 이거. 난 똑같아. 야, 우리 나 똑같아. 나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수염 깎았네. 내년에 성인이야. 수염 깎았습니다. 우리도 내년 이맘때쯤 이제 20이잖아. 공공이가 성인이야. 우리 막내 빼고 다 성인. 더 빼고 다 20. 괜찮아? 나 성인 때도 학교 와, 대체 만난 성인 되겠지. 와, 어리구나. 영어 한번 읽어드려. 읽어드려. 오케이. 안 보여, 안 보여. 덴마크, 홀랜드. 다 읽었다. 너무 빨라. 잠시만요. Just a bit slower. 아, 오, 되게 많다. 이 댓글에 야식 메뉴 뭐 좋아하냐고. 야, 야식 메뉴. 치킨이요. 치킨이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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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치킨 너무 사랑해요. 치킨. 족발이다. 족발. 족발. 아니야 치킨이야. 아니죠. 야식은 아니, 라면이죠. 아 라면 좋지. 야, 너, 아, 너 뭐 안 좋아해? 너 라면 끓이지 마. 아 진짜. 나도 진짜 라면 끓여. 다음에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었다가 네 개 끓여 먹었단 말이야. 두 개 끓여 먹고. 아 우리 와. 근데 그때 너무 맛있었어. 맞아요 진짜. 정인이가 라면을 끓이면 양이 많아져요. 아니, 양이 없어. 불어. 양이 없어. 양이 많아지고 물이 없어서. 아니 아니, 아니 저 진짜 라면 잘 끓이는데. 분명 하나를 끓여도 두 명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개 돼 있는 건데 잘 못 끓이고 이제 하나? 아니야 너 근데 하나 끓였는데 완전 물을 다 없었어. 아니야 하나는 아니었지. 거의 짜파게티였는데 나가 이거 그냥 끓여먹는 거야. 끓여먹는 게 아니었어. 그게 라면 볶기. 그러니까 라면 볶기였어 그거. 아 그래도 맛있긴 맛있어. 아 맞아요. 뭔가 배가 금방 차서 그렇지 맛있긴 맛있어. 맞아. 아 야식이 최고지. 맞아. 먹으면 안 되는데. 맞아 야식 먹으면 근다음 날 얼굴도 붓고 성대도 붓고. 현진이 형 병거지 몇 개 있냐고 물어보고. 병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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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병거지 몇 개 있지 않나? 다섯 개? 오, 다. 오. 찬이 형이 선물 준 것도 있어. 와, 그래. 진짜 예쁘네. 내가 선물 준 것도 있어. 아, 있어. 우와. 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 맞아. 아, 진짜 이 기억 같아. 그게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해? 맨 뒤로. 맞아, 형이 선물 준 거. 싸움지들 말이야. 아 맞네. 나 그거 맨날 형이 사준 거 주네. 맨날 쓰고 다니는 거. 어떻게 맨날 쓰고 다니는 거? 빨간색 여기 있는 거. 빨간색 빨간색 거 그냥 찾는 거. 우와. 어우. 근데 형이 진짜 뭔가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맞아. 스튜메. 난 안 어울리네. 패션에 맞아. 저도 안 와. 숙소 비하인드. 숙소 비하인드가 숙소 비하인드. 숙소 비하인드. 제가 우리 숙소에서 뭐 하는지? 약간 진심이라는 그런 거. 너무 대놓고 비하인드 아니야? 비하인드 말고 숙소 비하인드는 다른 아파트가 있어. 다른 숙소가 있어요. 아 잠깐 숙소 비하인드? 뭐 있지? 숙소에 뭐해? 이게 시끄러워요. 어 진짜. 저희 와 큰일 나. 와 너무 시끄러워. 살짝 조용해야 필요성이 있어. 맞아. 중요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나? 뭔가 제일 시끄러워요. 너 제일 시끄러운 사람? 어 너.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진짜 시끄러워. 아 진짜로? 자 자는데 약간 걸음걸이가 엄청 당당해. 어. 자, 막 이렇게 그냥 딱 알리는 거야. 약간 진짜 간다. 진짜 곰이 날아간다. 나 몰랐어. 진짜 곰이야. 우진이 형이 근데 시사로 왔다고? 아 그런 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어 왜 그래? 가잖아. 가장 내가 제일 조용하잖아. 가장 깔끔한 멤버잖아 내가. 어? 가자. 가장 깔끔한 거야. 가장 깔끔하고 조용하고 생각보다 깔끔해. 같이 사는 건 되게 깔끔하잖아요. 생각을 안 해봤어.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어. 깔끔하면 방으로 우리 판단하면 돼. 아, 방으로. 우리 방이래 그럼 우리 방. 솔직히 방은 아니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깔끔하게 뭐라고 하고 나무에다 버린 거야. 어, 아무것도 진짜. 맞아. 우와. 야, 좀 꾸벼라 형. 너무 깔끔해. 아니야 승민이 형이 제일 깔끔해. 어디? 아 승민이 깔끔하게 진짜 깔끔해.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진짜 깔끔해. 살짝 잔소리. 진짜 잔소리. 잔소리 진짜 말아. 잔소리. 다 괜찮은데 내 침대에만 앉지 말라고. 안돼. 이거 완전. 아 누워 있는데. 어. 나오라고 진짜 상처.
같아. 그리고 또 있어. 아 맞아. 아니 너네가 깔끔하게 서야지 그러면. 맞아. 지영이 오늘 방에 이제 딱 숙소에 왔는데 방에 쓰레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누울 거야, 지성이. 이것도 누울 거야, 지성이. 아니야. 근데 나는 쓰레기 통에 버렸잖아. 네 침대에 짐 올려두고 너 박스 어디다 두고 갔어. 아 맞다 방에 있다. 뭐 다들 각자 약간 자기 사는 스타일이 있는 거지 뭐. 그래. 맞아. 있어. 이해하지. 네, 말차 이해하자. 지성이가 어지르고 너가 치우고. 안 돼. 좋네, 아주 좋네. 선을 맞춰 가는 걸로. 맞아. 빨래 정리 하고. 댓글 중에 오래오래 우리 이야기로 음악을 해달라고. 아, 아 진짜 이런 진짜 진실성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음악에서 맞아 제일 강조하는 그치 마음에서 나오는 가사 맞아 약간 우리 팀 색깔인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지금까지 막 믹스테이프나 뭐 음악 같은 거 다 들어보면 이제 거의 다 사랑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얘기 맞아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이제 가사 쓸 때 되게 깊게 생각하고 맞아요. 물론 우리 지금 이게 막 활기차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막 작업하고 연습할 때는 이제 우리 되게 막 진지하게 근데 막 엄청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뭔가 그것까지 감정도 더 그렇지 맞아 우리 얘기니까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걸 그 우리 이야기들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는 거 맞아.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 댓글 중에 저희 쓰리아차 For You를 듣고 아 For You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아. 손 보고 나서 큰 위로가 됐죠. 아, For You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저희 노래 듣고 되게 위로됐거나 되게 안정을 찾았다고 하시는 이제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뭔가 그걸로 또 이제 계속 곡 만들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어떤 저희의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원동력. 계속 저희 달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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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잘 봤죠? 수능 잘 봤어요. 내가 망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 1월 1일에 다들 뭐 했어요? 다들 모였어요? 한 명씩 이겨보자. 와 여기부터? 이번 현진이 저희 현진이 1월 1일 뭐였어? 멈췄다 잤다 나 1월 1일날 우리 같이 있었다 우리 홍대 갔어. 맞아 나 홍대에서 홍대 가고 여기 또 치킨 먹었지? 아! 역시 치킨 나 진짜 좋아 치킨장 맞아 그래서 뭐 했어? 저는 일단 뭐 너무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랑 뭐 호주에서 왔으니까 맞아 쇼핑 엄청 했잖아 호주에서 호주에서 오셨지 오이씨 갑자기 막 다섯 번 호주에서 왔고 다들 뭐 쇼핑 진짜 많이 했어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맞아, 진짜 맞아 이거 쇼핑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했어 이거 다 산 거 아니야? 갑자기 새로워졌어 새로 산 세트 다음 네 저는 그냥 이제 그냥 친척들 그리고 뭐 할머니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인사드리고 왔어요. 운동 세뱃돈 못 받았어요. 운동 못 받았어? 세뱃돈 구정세 받는 거. 네, 구정세 맞아요. 형 뭐 있어요? 난 김진이와 동네 가수. 우리 그것도 한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야. 원래 다 같이 모이기로 하고 싶었는데. 맞아. 하면 다 같이 놀러 가자.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네. 나는 뭐 있겠어 뭐 먹을 거 떴고 그런.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 중 제 떡국 진짜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와. 떡국. 나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맛있어. 오징어 튀김 좋아해? 맛있어. 갑자기 왜 나오지? 그럼 나 튀김. 나 튀김 되게 좋아해. 근데 떡국에다 만두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는 거 같아. 만두국! 떡만두국! 진짜 좋아해. 진짜 맛있어. 너무 좋아. 지성이 뭐 했어? 네, 어땠어? 저 오랜만에 집 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쪽에다가 떡, 만두, 그리고 닭 한 마리를 이제 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완전 보양식이네. 완전 보양식이야. 그쪽에 대추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하니까 아, 맛있겠다. 오랜만에 진짜, 진짜 너무 보양 그래가지고 네, 엄마 사랑해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 부르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 한 마리? 혜민이는? 아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도 좀 만나고 만나고 그리고 친척분들 만나서 밥 같이 먹고 밥 먹고 아 고기 엄청 많이 먹고 아. 그 대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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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대구 지역 이름은요? 아 네 무슨 지리탕인가? 백상 대구가 있어요. 네,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고 그리고 저녁에 누나랑 같이 좀 데이트 좀 했습니다. 네! 아~ 좋겠다. 저도 누나 했으면 오랜만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누나 네, 자주 못 봤어요. 저희 집에 있는 친구 잘했어, 잘했어. 많이 했어요? 저요? 저는 이제 부산에 가서 가족들하고 영화 보고 부산 동생을 놀아줬는데 동생이 많이 때리더라고요. 왜? 해? 너 사람이 어떻게 해? 나이 차이 많이 나나? 동생이 아 이제 12살 됐어요. 어 진짜? 귀엽겠다. 한창 귀엽긴 해. 맞는 나이네. 나도 동생 있으면 좋겠다. 여기 있잖아. 어디? 와 진짜 너무한다. 순발력 봐. 나는 원래 이제 아마 각 형은 아마 연습생 하면서 이제 항상 새해 때 호주를 갔었거든요. 아~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 항상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불꽃놀이 엄청 크게 하고 하버리지 승리에서 하버리지에서 이제 불꽃놀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친구네 집 가서 이제 바로 앞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집 되게 좋아. 그때 이번에는 아쉽게도 이제 가족이랑 못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호주에서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오, 와 진짜요? 리얼이 재밌겠다. 그리고 다음 퀘스천은 이제 아 really? Oh, so your friends came over. 예스. 그때 되게 좋았어. 예스. 다들 되게 잘 되게 재밌게 보낸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되게 잘 보냈으면 네 저희도 너무 좋네. 네. 정말 좋아주셔서 좋은 일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연습하러 가야죠. 야 연습하러 가야죠. 가야지. 가자. 아, 그리고 저희 이제 1월 8일에 나오는 믹스테이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저희 스트레이키즈 공식 팬클럽 명기. 오. 명기. 제일 처음 아니야 여기? 처음이 좋아. 처음이죠. 우리 여기 처음이래 우리가 제일 맞아. 명기? 아 명기라는 그 팬클럽 그 자체가 처음이라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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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 일기부터 있잖아. 맞아. 다들 오늘 밤에 가입해 주세요. 가입해 주세요. 많이 가입해 주세요. 꼭 많이 가입해 주세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이제 새해 때 이제 새로운 연이니까 다들 너무 저희도 같이 파이팅하면서 앞으로도 쫙 들어봅시다. 네, 들어봅시다. 이렇게 오늘 하루에 끝을 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Happy New Year. 아, 제자리예요.